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코딩 타임스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한국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이 라이브를 해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네네. 라이브라는 뭐 포맷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고,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거의 안 계시겠지만, 네. 저희가 원래 버즈비 채널에서 지금 이거를 라이브를 해보려고, 왜냐면 거기 구독자가 이제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니까, 네네네. 그래도 들어오시면 좀 꽤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어갖고 갔는데, 수익 창출 계정이라가지고 뭐 해야 될게 엄청 많더라고요. 귀찮고. 네네네. 그래갖고 귀찮아서. 저희가 지금 귀찮아서 일단은 그냥 여기. 네. 제 채널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라이브 식으로 리뷰를 해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GoXLR이고요. 네. 이 GoXLR은, 라이브 방송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네. 이 GoXLR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편이 아마 먼저 올라갈 거고, 이게 이제 2편으로 올라갈 건데, 거기서 기능 설명 같은 걸 일단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oXLR의 그 실제 방송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기능을 라이브 네. 방송이라는 포맷을 빌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설명을 실시간으로 해드리려고 라방을 켜봤는데요. 네. 해본 적 있으세요? 라이브 방송? 그냥 뭐 인스타 라이브는 한번 켜봤죠 뭐. 아, 인스타. 그죠. 인스타는 종종 뭐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자, 게이트를 좀 내려야 되겠네요. 그지. 게이트를 좀 내린 게 더 자연스럽다 말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갖고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마이크, 뮤직, 채팅 시스템이라고 각각의 이제 볼륨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 PD님이 들어오셔서 크크크를 치셨어요. 네.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륨을 조정하셔가지고, 이게 여러분 라이브 방송할 때 우리가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채널에 나오는 소스들 있잖아요. 채널 소스들도 이제 이쪽에다가 해서 게임 하시는 분들은 게임 셋업 같은 거, 게임 세팅 같은 거 여기다 이제 하셔가지고 게임 소리 같은 거 얼마나 내보낼지 송출하실지 그렇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음악을 틀거나 재생을 하거나 약간 이런 거에서 이걸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죠? 네. 이렇게 네. 뮤트 기능을 누르시면은 지금 이 노브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 보이시진 않겠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이걸 직접 만지면은 믹서에서 만지는 대로 이렇게 노브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라이브 방송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요런 재미있는 기능들. 그죠? 이게 뭐, 리버브, 에코, 젠더, 피치, 이런 식으로 FX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X를 일단 올려야죠. 아! 자, 이런 식으로 FX가 크게 켜졌습니다. 자, FX, 리버브가 여기서 양을 직접 조절해 줄 수 있는데, 리버브 양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리버브가 쭉쭉쭉 올라가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네 이거 누군 너무 과하지. 누가 라이브 방송하는데 이렇게까지 해. 네, 지금 펌핑님 예 목욕탕 리버브야. 니은 이거 뭐 말 이거 뭘까? 니은 이응 미음 미얼 나 나란 말씀이 아니 그거 아닌데 아니죠. 네, 모르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못 읽어드립니다. 네, 이 목욕탕 리버브가 또 리버브를 종류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라이브러리 리버브라는 게 있어요. 저희도 아까 되게 놀랐는데 약간 라이브러리 도서관 그죠?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아까 했던 게 하키 아레나 리버브. 예. 고발가. 아, 그거. 홍코너. 네, 이런 느낌의 네, 하키 아레나 리버브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UFC. 네, UFC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지? It's time! 이거 아니야?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몰라. 제이류님은 저희 그 후배, 이런 쪽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그냥 회사원인데 그냥 네네네네. 라이브 방송하는 거 보고 신기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리버브를 좀 줄이고요. 이번에는 에코? 네, 에코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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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에코. 야호.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내게 해라! 야, 이 네, 여러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 삐 소리가 나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런 드립들을 치고 싶으실 때, 뭐, 딱지를 먹지 않거나, 네. 혹은 심의를 어기지 않고 싶을 때, 네. 야, 이 심지어 제가 욕을 하지 않았지만, 네. 이걸 누르는 순간, 욕을 네. 왜 난 나쁜 사람을 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단순히 뮤트만 할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할 때 그냥 저 밑에 거를 밑에 해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일반 뮤트가 되는. 저? 근데 괜히, 아, 이거 빡치네, 이거. 야, 이 네. 괜히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에코 기능과 이 삐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게임 방송 같은 거 하실 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게임 방송 하다 보면은 이 특히 빡치는 상황에서 우리 그 샷건 날린다고 하잖아요. 뭐 키보드 치면서 이 찰지게 욕을 좀 뱉어줘야 또 제맛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샷건을 치는 대신에 약간 나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를 눌러야 활성화되는 이펙터들이 네. 있는데 그거 이제 메가폰. 네. 메가폰. 계란이 왔어요.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피치까지 내리면 계란이 왔어요.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피치도 올리고 젠더도 바꿔주시면은 완전히 여자 목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김은순 씨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민호 오빠가 4천만 땡겨달라고 해서 그렇죠? 아까 우리 저녁으로 돈가스집 가서 은총씨가 엄청 땡겨주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젠더 기능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젠더 기능이 없이 피치만 올리면은 사실 아까 은총 씨가 했던 그거 소리 나요. 이거 음성 변조 소리. 네,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젠더까지 같이 올려버리면은 진짜 여자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는 거죠. 저희가 되게 즐겨하는 뭐 그런 장난하기 좋은 반대로 내려주시면은 이제 젠더가 바뀌면서 약간 피치를 한 이 정도까지 한 이 정도? 이 정도 거지만 봉골레 파스타 이런 느낌 해주실 수가 있는 그렇죠. 1988년 여기 정상이 두 개지요. 두 개지요. 네, 이런 거 할 수 있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피치와 젠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성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쪽에다 놓고 즐겼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재밌어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렇네요. 메가폰을 우리가 괜히 키고 있었네요. 네. 네, 이렇게 젠더를 활용을 해주시면은 정말 여자 같은 목소리로 방송을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다 놓고 싶으시더라고요. 저 지금 약간 정체성이 갑자기 왔어. 그리고 이게 지금 드라이 소스가 안 나가고 네. 프로세싱 된 소리만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생 그쵸? 주인생이니까 기분이 더 나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네.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와서 네, 정상적으로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우리 또 황, GY황님 네, 목소리 좋고 생방 축하해요. 이너와이트. 목소리 좋은 건 아까 여자 목소리 낼 때 네. 코멘트 달아주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MX퓨퓨님 샷건은 누가 유명했더라? 그 사실 제 게임 방송을 이렇게 즐겨보진 않는데 게임 방송 많이 보세요. 저는 김성태 TV 많이 봅니다. 샷건 많이 치시나요? 어. 김성태는 늘 치죠. 아, 늘. 항상. 야, 이 개! 아, 좋다. 아, 이거 좋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샷건은 커맨더 지코. 네. 지코. 분이 계시군요. 젠더가 엄청 리얼한데, 그쵸. 젠더가 저희도 사실 너무 리얼해서 자꾸 좀 놓고 쓰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젠더에다가. 젠더 넣고 피치 넣고 그 다음에 리버브 넣고 에코 넣어서 이제 노래 부르면은 야야야 내 나이가 됐어
사랑하기 딱 좋은 애인데. 야, 이거 좋다. 이거 너무 좋겠네, 이거. 내가 어때서. 이거 저기 그 함부로 손에 쥐어주면 안 되겠다. 사람 망치는 거 한순간이에요. 네, 자꾸 이상한 짓만 하게 될 것 같은데. 로봇이 또 있죠. 네, 로봇. 로봇 누르면은 주인님. 네, 주인님. 그렇습니다. 주인님. 이것도 로봇에다가 젠더 피치 다 조절 가능하죠. 네, 주인님. 네, 준비했습니다. 네, 로봇이 그런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하드 튠 하게 되면은 하드 튠을 하드 튠은 좀 약간 설정 저기 설정을 좀 가서 빡세게 좀 빡세게 하면은 되게 좋아요. 해볼게요. 우리 저기 이펙트에서 네. 이펙트에서 하드 튠. 네. 하드 튠 들어가서 아까 내추럴로 하니까 별로 안 먹더라고. 네, 맞아요. 하드로 해야 돼요. 하드로 해서 뮤직으로 하고 어마운트를 네, 빡세게 해보세요.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노래를 계시죠? 네. 요마하 Your mom had a time to break up. 아, 그러네. Heartbreaker. 네. Heartbreaker.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이거 끈 다음에 우리 은총 씨가 저거 잘하시거든요. 자, 진짜. 제다시구리나, 요파. My life for hire. 야, 이건 뭐 또 장난 아니야. I am diving. 이상한 술. 아스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해줘, right. 아. 신나이걸. 그 있죠. 그, 저기, 목소리통 제일 낮은 게 저기잖아요. 그, 파이어맨. 아, 파이어맨? 아, need a light, read the light. 어, 이거. 그리고 이제 다크템플러 하죠. 다크템플러. 다크템플러 뭐죠? 아둔 요리나스. 아둔 요리나스. Yes. 네, 그리고 우리 이거 이제 그 발키리 같은가? 막 그러겠죠? 발키리, break that. Bye, bye, bye. Valkyrie prepared. In the bar? Bye bye bye.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재밌게 사투리를 써달라고요. 이 은총 씨가 사투리 쓰죠. 니 맞추고 싶나? 오늘 마마 셰리 마마 보사보가 마. 네. 은총 씨는 대구 출신이죠. 대구 출신. 그러면 안 돼. 젊은 놈이 벌써부터 철권 망치에 쳐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바로 이렇게 시원하게 샵동과 함께 욕을. 아 이게 팬이 흔들리는 게 이 앞에다가 저희가 그 노트북 이렇게 해놓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안 건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요. 저희가 라방이 처음이라 정말 엄청나게 네. 엉망진창이죠. 사실 그렇죠. 대환장 파티입니다. 네. 자. 어 사투리 대구 출신이면 울릉도 사투리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지? 아 울릉도가 경상도 아니 그 제가 하는 말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막 던지는 거 있잖아. 아 네. 워낙에 이제 인트로에서 맞아요. 여봐 우리 이거 봐 여기다 놓고 하잖아. 아무 생각 없이. 네. 아. 이 사람 망치는 거 한 순간이라니까. 그렇죠. 이 기본인 줄 알았죠 지금. 네. 에펙스를 끄면 이제 원래 목소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네, 아까 저 시장님 저 네. 역캠 합방이래. 역캠 합방. 죄송해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로세서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요런 이제 재미를 가질 수 있는 이 편의성들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좀 재밌게 네,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뭐 급하게는 이런 식으로 네. 마이크
뮤트. 네, 뮤트, 이런 식으로 바로 뮤트, 뮤트로 뮤트. 이거를 자동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으로는 이 고엑셀의 고엑셀을 쓰면서 가장 아까 충격적이었던 은총 씨의 개 짖는 소리 시연을 마지막으로 듣고 네. 이 시간 마치는 걸로 이거 진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때 눌러 주셔야 돼요. 제때 누르겠습니다. 야! 가만있어. 야! 야, 이 개! 눌러줘야지.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먼저 해야지. 아니요, 아니요. 원래 그거부터 하나? 원래 야! 한 다음에 이제 말씀. 하고 개 짖는 거죠. 그럼 여기 다시 눌러. 네, 가볼게요. 시작.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네, 네, 이런 디테일. 네, 이런 게 안 나게 하라. 이런 디테일 좋습니다. 자, 여러분 네. 이렇게 재밌게 엉청날이 막방되나요? 네,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라방용 인터페이스가 나왔기 네네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 하라가 킬링 포인트.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시도를 해본 거고, 근데 저희가 뭐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네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걸 가지고 사실 그리고 버즈비에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수익 창출 문제 때문에 뭘 하라는 게 너무 많아갖고 사실 저희가 귀찮아서 몰라 개인 채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저희가 방법을 알아낸 다음에 나중에 네. 버즈비 사이트에서 나 계정 블락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아까 그거 네. 나가가지고 네. 네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면 가끔씩 이렇게 네. 리뷰도 재밌게 다른 포맷으로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고엑셀로 재밌게 네네 재밌네요. 정말 딴 거 하나도 안 쓰고 얘만 가지고 우리가 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게임기도 좀 하면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게임기가 뭐 없어서 네. 이거 얼마예요? 지금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얼마인지? 389불이요? 그러면 지금 뭐 얼추 우리나라에서 한 50만원 돈 하려나? 그쵸? 한 그 정도 가격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여러가지 소스들 한꺼번에 케어를 하려면은 이거 아니면 되게 오히려 더 귀찮은 장비들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재활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음질에 뭐 좋고 나쁨은 아니에요. 음질이 네. 좋은 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질의 문제라기보단 편의성의 문제 그리고 좀 재미의 포인트를 두시고 맞습니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네, 제 계정 막히면 은총 형님 채널에서 네 게임 방송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타겟 맞습니다. 방송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특히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네. 소스들 케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심지어 아예 그 풀스 조이스틱 모양이 있어요. 네. 여기 뒤에 이제 옵티컬 단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재미있는 네.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